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결과지를 보면 내가 대사가 빠른 상태인지 느린 상태인지 그에 따라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누구든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 검사는 꼭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대표님이랑 입씨름하면서 팀키토 구독자 전용 할인 쿠폰까지 받아왔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검사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다이어트 할 때 살이 안 빠져서 고민했던 분들 전부 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키토제닉 1타 강사 김윤겸입니다. 3개월 동안 강의 플랫폼에서 전체 1위를 했던 강사이고요. 키토제닉 식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키토제닉 컨퍼런스의 주최자이자 지난 2년 동안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키토제닉을 전문으로 코칭했던 트레이너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시나요? 키토제닉이든 닭고야를 하든 비건이든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대사 속도와 혈당입니다. 혈당은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이제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테니까 오늘은 대사 속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대사가 뭔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사라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소화시켜서 소화된 영양소를 세포에 넣고 이 영양소를 에너지로 태우는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통틀어서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 속도가 정상인 사람일수록 살이 찌지 않고 대사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사람들은 비만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설명을 했었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대사가 빠른 분들은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을 너무 빨리 소진해서 소변으로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쉽고 대사가 느린 분들은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을 제때 세포에 공급하지 못해서 살이 찐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사가 빠른지 느린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혹시 뭐 MRI처럼 내 몸을 쫙 스캔해서 지금 내 몸에 어떤 미네랄이 더 많고 부족하고 그래서 대사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느린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런 방법만 있다면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완전 맞춤형 식단을 만들어서 뭐 10kg 감량, 20kg 감량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답답함이 한 번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랬으면 진작에 사람들 살 다 빼고 세상에 비만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정상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내 몸을 스캔하는 이 해킹할 수 있는 검사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이 검사는 바로 바이오컴이라는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만든 바이오 영양 중금속 검사입니다. 이 검사 하나면은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대사가 빨리 일어나는지 혹은 느리게 일어나서 살이 찌는지 전부 알 수 있고 그 빠르고 느린 원인과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식품과 영양소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보고서까지 제공을 해주는데요. 심지어 대사 속도를 넘어서 혈당 조절 기능, 인슐린 저항성 여부,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력 여부까지 아주 낱낱하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아봐야 되고 심지어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컴 대표님이랑 긴박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팀키토 전용 구독자 할인 코드까지 발급받아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코드 써서 할인된 가격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검사이고 저도 주기적으로 꼭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자, 일단 이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검사의 이름은 바이오 영양 중금속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모발, 즉 머리카락을 잘라내가지고 이 머리카락 안에 담겨있는 미네랄 등의 영양 정보와 더불어서 체내에 중금속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과 중금속을 바탕으로 지금 내 몸의 대사 상태와 혹은 건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이죠. 혈당, 인슐린, 스트레스, 면역력 그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검사를 할 거면 머리카락이 아니라 혈액이나 뭐 소변 이렇게 좀 더 과학적인 걸로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 있는 미네랄은 혈액이나 소변보다 이 머리카락에 10배에서 심지어 50배까지 더 많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모발을 검사하는 게 미네랄 혹은 영양에 대한 정보를 알기에 훨씬 적합해요. 자, 그럼 중금속은 어떨까요? 우리 몸은 체내에 독소 혹은 중금속이 들어왔을 때 몸의 말단으로 퍼뜨려서 저장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몸의 중심부에 가깝게 독소를 저장하면 심장, 간, 뭐 이런 중요한 장기들이 독소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말단으로 최대한 멀리 보내서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려는 습성입니다. 이 독소, 중금속들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에 훨씬 더 많이 저장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양소, 미네랄과 마찬가지로 독소도 머리카락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모발이 자라나는 동안 미네랄과 독소에 관한 정보가 머리카락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 훨씬 장기적인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에도 훨씬 용이합니다. 심지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면 그냥 검사 결과 바로바로 보내주니까 병원까지 가서 혈액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발 검사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검사 결과에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발을 택배로 보내면 일주일 뒤에 도착하는 보고서를 제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내 몸에 필수 영양 미네랄 중에서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은지 수치와 그래프로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 검사지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인, 아연, 셀레늄, 망간, 코발트, 요오드 이렇게 총 6가지 영양소가 부족하고 칼슘이 과다한 상태인 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위 6가지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을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되고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영양제를 보충해서 이 영양소들을 빠르게 보충시키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같은 페이지의 그 아래를 보면 여기 독성 원소에 관한 그래프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몸속에 독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수치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독소, 이 중금속은 대부분 지용성이기 때문인데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루어진 이 세포막에 이 독소와 중금속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포막에 있어야 할 미네랄이 이 중금속 때문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독성 원소 수치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훨씬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 체내 미네랄 비율을 토대로 지금 내 대사 상태를 비롯한 여러 건강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 몸의 미네랄의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대사가 느린지 빠른지 또는 혈당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혹은 면역력이 활성화가 돼 있는지까지 전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각각 다른 미네랄의 비율을 통해서 총 6가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자율신경 상태를 알 수 있는 비율입니다. 이거는 칼슘과 인의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아주 정상이어서 양호한 걸로 나오죠. 또 넘어가면은 칼슘과 칼륨의 비율, 그리고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비율로 갑상선과 부신의 활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갑상선과 부신이 대사 속도를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칼륨과 칼슘의 비율이 기준보다 높아서 갑상선이 저하되어 있고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부신 또한 저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사 속도를 관장하는 갑상선과 부신이 전부 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느린 대사인 게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 같은 페이지의 우측 하단을 보면은 대사 유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은 느린 대사 중에서도 한 중간 정도로 느린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느린 대사에 관한 속도까지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7까지가 보통 느린 대사인데 이분은 마이너스 9여서 중간 정도의 느린 대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대사에 맞는 식이요법, 즉 일반적인 키토제닉보다 탄수화물을 조금 더 섭취해주는 게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자, 넘어가자면은 이분 모발에 있는 나트륨과 칼륨의 상태를 보면 이분이 지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과 구리 비율을 보면 면역력 상태는 그래도 꽤 괜찮은 걸로 나오고요. 가장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혈당 조절 및 인슐린 민감도에 관한 내용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준 범위가 3.3에서 10인데 12.5인 걸로 봐서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 생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적합한 개인화된 식이요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미네랄 수치만으로도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로 더 넘어가면 앞에서 말했던 이분의 부족한 6가지 미네랄이 왜 부족하고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고서를 제공해주는데요. 이 내용만 정독해도 여러분이 앞으로 뭐 다이어트나 건강에 관한 대부분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고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분은 아까 인, 아연, 셀레늄, 망간, 코발트, 요오드가 부족하다고 했었죠. 여기 그 순서대로 보고서가 제공이 되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입니다. 영어 기호로 P라고 하는데 인의 주요 기능은 바로 우리 체내의 산성, 염기성 조절과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이 결핍될 경우에는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식욕 감소, 또 무기력증이 올 수 있다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 부족한 영양소인 아연에 대한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아연은 여러 효소들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성장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 다양한 호르몬을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뇌 기능과 항산화 물질에도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아연은 훨씬 더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아연이 부족한 원인 13가지 그리고 아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25가지가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6가지 영양소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하나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파일을 보면 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족한 미네랄을 어떤 음식으로 채워야 되는지 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고 해외 제품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은지까지 추천 리스트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검사 하나만 하면 지금 내가 살이 안 빠지는 혹은 건강이 나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냥 전부 다 검사 하나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키토제닉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식단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의 원성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에 약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MRI나 CT 촬영처럼 스캔 한번 쫙 하면 내 몸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바이오컴 대표님과 컨택을 하게 됐고 이 좋은 검사를 더 많은 분들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컴 대표님이 팀키토 구독자들 한정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검사를 제공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저도 저렴한 가격에 검사를 했고 여러분들도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몸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 참고하셔서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고 할인된 가격으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검사는 근처에 있는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처에 있는 기능의학 검사보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정확도도 여타 정부에서 승인해주는 검사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꼭 바이오컴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회사라서 이렇게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